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스몰캡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이노룰스라는 회사입니다. 이노베이션의 이노에 룰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솔루션인데 이걸 붙여가지고 이제 이노룰스라는 회사입니다. DX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수혜주입니다.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서 우상향 실적이 되고 일본 중심으로 해외 성과의 모멘텀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 절대적인 소외주에 탈피가게 되는 스몰캡입니다. 네, 이노룰스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300억 원이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니까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1520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은 정확하게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이제 2007년에 설립됐으니까 만 17살이 넘었고요. 22년 10월 7일 날 이제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2년이 됐는데 잘 알 수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였죠. 우선 이제 DX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데 신기술을 활용합니다. AI 등을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은 혁신을 하는데 이 혁신을 하는데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100%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제품의 특징은 코딩 과정을 최소화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어떤 기업의 상품을 담당하는 또 신상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코딩이 돼 있으면 어렵죠. 그래서 이런 현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 또 개발자들한테 코딩을 최소화해서 기업의 각종 원칙들을 따로 뽑아내서 독립된 솔루션으로 만든 그 로우코드 기반의 자동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럼 이제 고객은 이걸 통해서 뭘 얻느냐? 이제 고객한테 이제 ROI를 돌려준다는 건데 투자에 대한 수익, 개발 생산성도 높여지고 실시간 업무율도 높여주고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또 그 고객의 고객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를 하고 이미 이제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제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회사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렇다면은 이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수익 모델이 가동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 회사는? 예, 우선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는 이제 순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 하고 또 어떤 솔루션을 구축해야 되는 용역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매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구축 분야, 흔히 용역 파트가 있고 기술료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라이선스를 보면은 10년 단위로 이제 추가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원가가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는 원가가 제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하고 구축하는 경우에는 용역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SI 업체가 동반되다 보니까 원가율이 80%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술료. 이제 구축을 하고 나서 1년에 무상 보증을 하고 나서 라이센스 금액의 평균 15%가량을 수취하는 일종의 구독형 모델입니다. 근데 상반기 기준으로는 라이센스가 19%, 컨설팅 구축이 63%, 기술료가 18%. 자, 이 수익성이 높은 라이센스하고 기술료 매출 비중이 높으면 수익성도 좋아지는 그런 형태의 경우이고 23년 그리고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라이선서와 기술료 비중이 낮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회사입니다. 또 이 회사의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금융 매출 비중이, 금융 분야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 한번 따져봤더니 우선 회사가 본격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이 2013년에 동부화재, 그러니까 DB손보의 성공 레퍼런스를 또 시작을 했고 또 국내 카드사의 75%, 또 우리나라 보험사의 62%가 이 회사 제품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특화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제품이 룰스라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프로덕트라고 하는 상품 정보가 있고
또 보험회사용으로는 클레임이라고 보험금 지급 솔루션, 그리고 MUS라고 하는 질병심사가 있는데 이렇게 특화된 제품이 있을 정도로 해서 금융사양 매출 비중이 70%로 절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헬스케어 지금 9% 정도고요. 또 유통서비스 분야 9% 정도. 그리고 제조가 2%인데 이 분야가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건데 레퍼런스를 본다면은 삼성전자 포스코 레퍼런스도 있고요. 또 뭐 공공 쪽에는 관세청. 또 뭐 유통서비스 분야에는 이마트 24 이런 데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쪽이 중요한 성장의 축이지만은 장기적으로 금융 외 분야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또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판단입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있는 이노룰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뭐 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실상 이노룰스가 많이 좀 구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해외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국내하고 해외에서 실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을 보니까 어떤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가 좀 따져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IBM, 또 페가 시스템즈, 또 코리아 엑스퍼트 이런 회사들을 살펴보니까 다 미국 회사들이더라. 그래서 이 미국 회사들 대비 대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업무 처리 속도가 20배 정도로 높여지는 효율성을 갖더라.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좀 인정이 되는데 이 회사는 일본에서 성공한 스토리가 네. 성공도 했고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은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좀 폐쇄적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DX에는 우리나라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또 구독형. 우리나라는 전부 구축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구독형, SaaS 형태, 클라우드 형태가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일본 성공 진출 스토리를 보니까 2016년에 손보 재팬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보험사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히다찌라는 우리나라의 삼성 SDS처럼 이제 SI 업체라고 하죠. 네. 여기하고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갖췄는데 이때 참여했던 히다찌가 1년 뒤에 17년에 내가 지분 투자할게 네. 하고 지분 투자를 했고요. 또 아플락 생명이라는 데를 또 큰 데 수주를 했고 또 대표적으로 일본의 SI 업체인 히다찌하고 후지찌하고도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히다찌의 글로벌 네트워크 44개국 정도 진출했는데 글로벌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하고 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SAP, 우리 이제 ERP의 글로벌 압도적인 일이죠. 이 SAP하고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생명화재와 같이 이 SAP에다가 이노룰스를 연동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SAP하고는 SAP 회사하고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일본 중심으로 특히 SAP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23년에 12%, 금년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11% 정도 낮아졌지만 24년에 5년에는 13%, 그리고 26년에는 17%로 높아지면서 일본 중심의 해외 성공 스토리를 가질 만한 소프트웨어 업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해온 이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외에도 계속해서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잡힐지도 궁금한데 이노룰스 현재 뭐 실적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제 DX,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네. 본격화되니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수혜다. 두 번째로는 고객의 재구매율을 네. 보니까는 80%로 그래서 이제 이건 락인 효과라기도 하고 네. 아 제품에 대한 신뢰성 인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규 수주하고 수주 잔고를 보니까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다. 또 수익성 높은 분야 라이선스하고 기술료에 대한 수익 수주 잔고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 마지막으로 해외 매출 확대까지 감안하면 23년에는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12억 정도 손실이었고 네. 그 전에 상장 전 21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최고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24년에는 매출이 이제 209억 정도. 그 전년도가 155억이었으니까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12억 손실에서 16억
흑자잖아. 그래서 24년부터는 매출액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25년에는 매출액이 253억, 영업이익은 40억 정도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25년부터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그래서 최고 실적의 우상향 실적이 2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올 것 같고 주가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5,8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주가 흐름만 사실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그러한 형국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22년 10월 7일 날 첫 상장을 했을 때 이제 공모 가격이 12,500원이었습니다. 네. 이 공모 주주들은 최고점이 25,000원 정도까지 갔고 또 두세 번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엑시트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발행 주식 수도 518만 주로 작고 시총도 작지만 거래량이 대단히 작습니다. 이 작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만 원대하고 8,000원대 수백만 주씩 하루에 거래되는 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물려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회사가 최근에 BW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금이 200억 가까이 있는 회사인데 50억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BW의 발행 조건을 보니까 우선 행사 가격, 주식으로 전환할 가격은 5,906원입니다. 네.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그런데 높으면 뭐하냐? 리픽싱. 주가 하락하면 전환가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의 경우 특이하게 전환가 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 때문에 BW로 인해서 일반 주주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콜옵션.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등에게 실적 이 권리를 살 수 있는 권리가 100%까지 있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발행한. 쉽게 얘기하면은 5,906원에 제3자 또 오버행 이슈가 작은 최대 주주 기반의 제3자의 유상 증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실적은 우상향하고 해외 성장 스토리가 있고 또 SaaS, AI 관련해서 진화가 될 수 있는 기업. 대신에 이제 거래량이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편입을 해놓는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충분히 기업이 업사이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0원대, 만원대에 대량 거래를 수반해는 이 매물이 그렇죠. 지금도 거래를 적게 하고 이걸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 결국은 실적이 승부해 줄 거고 SAP사와 관계, 또 SAP ERP하고 연계된 삼성 프로젝트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난다면 매력적으로 볼 만한 소프트웨어 주식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됐지만은 포텐셜을 크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일단 회사의 경쟁력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좀 거래량이 약간 아쉽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은 위에 매물대가 많아서 좀 헤쳐나가야 할 매물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만약에 담아 놓는다면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주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